2005년 수능 문제인데 이것도 부모의 중3 때 부모의 유리화를 포기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이 문제 포기하기 아깝다. 그때 중3 거 부모의 유리화만 알고 있는 아이라면 이거 포기하면 안 돼. 봐봐. 요거가 여기 전체가 분자야, 분자. 분자니까 요거 분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, 이만큼. 여기 분모 1로 나타내고 그다음 여기 마이너스니까 합차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똑같은 모습에 더하기를 해줄 거거든. 요건 생략했다. 요 안에 적고 요거는 여기 적었고 더하기. 그다음에 요거 그대로 여기 따라 적은 거야. 따라 적으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요거 벗겨지고 제곱 제곱은 그자 루트 루트는 벗겨지고 그다음에 얘는 n 제곱으로 나오지. 걔는 얘랑 얘 동반 자살시키면 남는 것은 6n 플러스 4야. 분자야, 분자. 분모로 봐봐. 이 그대로 두자고. 요건 n승. 루트 n 제곱도 n승이거든. 그래서 요건 1, 1. 1, 1. 두개 있다, 이 말. 나머지는 극한, 이거 봐봐. 극한은 나머지는 개무시해야 된다. 뭐 제일 큰 놈들만 잡으면. 한 놈만 패면 되는데, 그 패는 놈이 큰 놈이다, 큰 놈. 차수가 큰 놈. 응? 그래서 1 더하기 1. 여기서 제일 높은 차수는 이거 상수항 이거 n차니까 n차가 제일 높지. 그래서 6만 남기고. 얘도 n승이었고. 루트 n 제곱이 n승이니까 1, 앞에 계수 1, 여기도 1. 그래서 2분의 6, 3. 이거 답 나온단 말이야. 이거 포기하지 말자고. 2005학년도 수능이었다는 거지. 수능 문제야, 이게 수능 문제. 별거 없어. 까즈!